준비한다. 자, 선생님이 뭘 보여줄 테니까 알파벳 이름 얘기해 줘. F는 이거고. 얘는 R이야, R. R. 안녕하세요. 얘는 뭐라고? R하고 F. 그다음에 뭐겠어? T야, T. 와이 유 오 피 얘는 Q고 얘가 D야. 얘는 P고 얘는 B야. 뭐라고? Q D P P P P B B B B B 진유야, 니 걱정이나 해. 어? 자, 얘는 R F F, F. 티, 큐, 디, 피, 비, 케이. 자, 여기 공부하고 있죠? 알파벳이 킴반도 하고 있죠? 오자를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가보자. J. J. 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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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U. W. W.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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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L은 이렇게 생겼고요. 소문자 L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I는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 I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얘하고 똑같은 글자체가 똑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대문자 I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 L은 이렇게 씁니다. 스크립트 쓸 땐. 티, 티, 티. T하고 Y하고 지금 여기 애들이 지금 시우가 헷갈리는 애들 모아놨어요. 오. 큐 P하고 Q하고 헷갈린 거. 얘는 Q고요. 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Q는 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Q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꼬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큐예요. 대문자 큐예요. 안녕하세요. 잠깐 어디까지 했었죠? 몰라요. 한 다섯 번째까지 했던 거고. 선생님이 쓰기 시작된 거 하고 있죠? 오케이. 얘는 R예요, R. 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우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R.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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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처럼 생겼잖아요. 티셔츠 할 때 T. Q. P 여기 있다. 그 다음에 D.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서 써보세요. B. B. Y. 알파벳부터 빨리 떼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1호 한 번 더 하라 그랬어. 오늘은 3호를 하게 될 건데, 2호는 안 했었지. 2호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3호 하고 나면 집에서 3호 공부하세요.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S, Y, C, U. 써보세요, 이렇게.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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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아니고요. C, U, P. C, U, P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컵. 컵. 그러면 얘가 왜 컵이 되느냐? C는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 C는 뭐? 스크. 됐습니까? 그 중에 크 됐고요. 유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습니다.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유우어. 유는 뭐 중에서 어. 피는 항상 합쳐서 컵. 컵. 됐습니까? 얘가 컵이에요. 오케이, 컵 어떻게 썼더라? C, U, P. 컵.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아이고야. B, B, A, R, R. 시우가 계속 모르고 있는 R. 대문자 R, 소문자 R. B, E, A, R.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Bear. 그럼 얘가 왜 Bear가 되냐? B는 항상 B. B는 B. 그 다음에 EA. EA가 둘이 합쳐 있으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E 아니면 A. E, A. EA는 뭐? E, A. EA는 뭐? EA. 여기서는 EA가 뭐 됐을 것 같아요? A 됐죠. 그 다음에 R은 항상 R, R 합쳐서 Bear. 그렇습니까? 오케이, Bear 어떻게 썼더라? EA. 그래서 얘가 Bear 된 거예요. Be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N T A N T A N T 뭐에서 뭐 됐던가요? Ant.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알려줬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오, 에이, 오, 잘 기억하네. 표현이 좋은데?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그 다음에, 에는 항상, 느. T는 항상 T 합쳐서 이렇게 한글로 굳이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어, ant. ant. 오케이, ant 어떻게 썼더라? ant.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ant. 그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P, 그렇지. C, A, P. 모여서 뭐 되던가요? 오케이. C는 두 가지 소리 뭐? 그렇지. 여기서는 C가 A는 네 가지 소리 뭐? A, 에, 아, 어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대표 소리 아니야. 그다음 P는 항상 글자 이름이 P니까 P 소리가 안 나고요. P에 P. T는 T. B는 B. C는 S. P는 P. 합쳐서 Cap. Cap. 어? cap 어떻게 썼더라? a 모여서 내는 소리 cap cap 그래서 알파벳 R 얘하고 똑같아 보이나요? D죠 D D는 이렇게 써야 돼. B는 따라 써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렇지. D는 이렇게 써야 돼. 그렇지. 꼬리가 있어 D는. 알겠습니까? K, B, I, R, D, A, 뭐라고요? B, I, R, D, B, I, R, D가 아니고 B, I, R, D, B, I, R, D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B는 항상 B는 항상 뭐겠어요? B는 항상 B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름 뭐야?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I는 뭐? I. E. O. I는 뭐? I. E. O. 중에서 힘 빠졌어. R은 항상. 배열, 배열은 네가 아니었나요? 부, 에, 어, 배열, 부, 에, 어, 배열. 이 글자 이름 뭐예요? D, D는 무슨 소리 내겠어? D니까 드겠지. 어, P니까 푸고, B니까 부고, T니까 트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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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bird 어떻게 썼더라? a i 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기 시험지가 아마 끼어져 있을 거야. 쓸 수 있는 거 써보세요.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쓰면. 네? 그러면 한글로 적겠니? 여기 한글 배우러 온건 아니잖아?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